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르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역시나 매월 초에 소개되는 영상이죠. 이번 달 한국어로 정식 발매될 게임 리스트입니다. 이번 10월은 그간 정식 발매되던 게임들의 약 2배 정도 되는 무려 15종이나 정식 발매되는데요. 이렇게나 쏟아지는 이번 10월엔 과연 어떤 게임들이 정식 발매되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0월에 첫 번째를 장식하는 작품은 바로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 최초로 공식 한국어를 지원하며 발매되었던 슈퍼로봇 대전 V입니다. 오래된 시리즈인 만큼 꼭 이 게임을 해보지 않은 게이머들까지도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게임인데요. 지난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의 최신작인 슈퍼로봇 대전 TA여 두 번째로 스위치로 발매되는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입니다. 이번 슈퍼로봇 대전 V에서는 약 26개의 메카닉 애니메이션들이 선전하고 PS4와 PS 비타 버전에서 발매되었던 추가 DLC 모두를 수록하여 출시되며 이번 슈퍼로봇 대전 V는 닌텐도 스위치는 물론 PC로도 발매될 예정이니 이번 슈퍼로봇 대전 V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세요. 동명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동명의 완구 시리즈로 큰 인기를 얻은 조이드 와일드가 격투 액션 게임으로 등장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플레이어는 주인공 스톰이 되어 조이드의 왕 와일드라이거와 함께 파트너를 맺고 고대의 보물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와일드라이거를 노리는 데스메탈 제국의 병사들과 전투를 벌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게임에서 라이온 타입이나 정갈 타입 그리고 다양한 공룡들이 등장하며 각기 저마다 다른 외관과 액션을 경험할 수 있고 격투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파츠를 이용하여 조이드를 자유롭게 강화시키는 등 다채로운 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7년 3DS로 발매되었던 판타지 RPG 게임 얼라이언스 얼라이브가 HD 리마스터되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작품은 월드맵을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최대 5명의 파티를 맺어 턴제 배틀을 하며 모험을 하는 판타지 군상급 RPG인데요. 플레이어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있던 9명의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며 그 가운데 교차하는 주인공들의 운명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로 집결되는 거대 시나리오를 즐기는 RPG 게임입니다. 장난감 가게를 무대로 한 귀여운 디즈니 썸썸 캐릭터들의 컬링, 하키, 슈팅 등 다양한 파티 게임과 친숙한 퍼즐 게임을 제공하는 디즈니 썸썸 페스티벌이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본 게임에선 최대 4명까지 함께 플레이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속을 통한 전세계 멀티플레이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직접 게임을 플레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선 온라인 플레이의 유무 덕에 마리오 파티와 비교해본다면 어째 이쪽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 디즈니 썸썸 페스티벌 발매를 기념한 한정판도 함께 판매가 되는데요. 배터리 성능이 개선된 신형 모델로 발매될 예정이며 가격은 약 36,000엔으로 한국에서의 출시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개발진이 개발하고 아크 시스템 웍스에서 퍼블리싱을 맡은 로그라이크 RPG 게임 미스트 오버입니다. 인류 생존의 숙명을 짊어지고 안개 속 던전을 탐험하는 로그라이크 RPG 미스트 오버에서 플레이어는 매번 새롭게 생성되는 던전과 시야를 제한하는 안개 속에서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8종의 캐릭터들을 조작하여 던전을 공략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다운로드 스토어와 북미 이숍 등에서 체험판을 배포 중이며 조기 구입 시 10% 할인된 29,7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세요. 쿠니어걸 시리즈의 최신작인 다운타운 나운트엔진곡 마하가 오는 10일 발매됩니다. 이번 시리즈는 쿠니어걸 시리즈 중 높은 인기를 자랑했던 다운타운 열혈 행진곡 가자 대운동회를 현세대에 맞게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본 게임에선 약 30팀 180명 이상의 캐릭터를 통해 약 250가지 이상의 필살기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공격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동시에 최대 4명이 함께 플레이하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계 플레이어들과 함께 배틀을 펼칠 수 있는 온라인 멀티까지 제공하니 기존 쿠니어걸 시리즈를 좋아하시던 게이머분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다운타운 난동 고신곡 마하 다운로드 전용 소프트 2019년 10월 10일 센토의 날 발매. 1942 Most of Europe has been crushed under the Axis boot.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악명 높은 아프리카 군단과 맞서 싸우는 3인칭 슈팅 게임 스나이퍼 엘리트 3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아프리카 협구, 오아시스 및 도시까지 다양한 루트에서 목표물을 추적하며 잠입이나 작전, 스킬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제거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는 정밀한 저격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목표물의 거리, 중력, 바람은 물론 심박수까지 스나이퍼의 한 발 한 발에 영향을 주며 총알이 목표물을 통과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엑스레이 킬 카메라를 제공하는 것이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대 4명의 로컬 플레이와 8명까지 플레이 가능한 온라인 멀티를 제공하고 2인 협력 캠페인이나 서바이벌 모드 등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플레이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스위치 버전에서 모션 컨트롤을 이용한 정밀 조작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위쳐 아마도의 시련을 乗り越えた 怪物 타이지의 스페셜리스트를 人はこう呼ぶ. 2015년 최다 고티를 수상한 RPG 게임으로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위쳐 3 와일드 헌트가 드디어 오는 15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이번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는 위쳐3에서 16개의 무료 DLC와 추가 확장팩인 하초버스톤과 블러드의 와인까지 2개의 확장팩을 모두 포함하여 출시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번 위쳐3는 스위치로 출시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타협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결과 고정 30프레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니 위쳐3의 스위치 버전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위쳐3와일드헌트컴플리트에디션은 10월 17일 발매. 출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블리자드의 하이퍼 FPS 게임 오버워치가 오는 16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이번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는 오버워치에선 컨트롤러의 자이로 센스를 이용한 정밀 조작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덕분에 정크렛의 궁극기나 레킹볼의 구체를 더욱 세밀하게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 구매를 안내하고 있으며 오버워치 레전더리 에디션을 구입할 경우 위도우메이커 누아르 스킨 및 15종의 보너스 스킨을 제공하고 스위치 온라인 3개월권까지 함께 제공된다고 하니 이왕이면 레전더리 에디션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목조 모노가타리 사이카이노 미네랄타운 목장 이야기 시리즈를 대표하는 인기작으로 출시 후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목장 이야기 미네랄타운의 친구들이 닌텐도 스위치를 플랫폼으로 풀 리메이크되어 목장 이야기 다시 만난 미네랄타운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17일 발매됩니다.
본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어릴 적 우연히 방문했던 목장에서 목장 주인인 할아버지와 인연을 맺게 되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목장을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갔을 때 목장 주인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고 할아버지의 유서에 따라 주인공이 목장을 이어받으면서 과거에 훌륭했던 목장의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레이어는 자연이 풍부한 목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키우고 동물을 돌보거나 마을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쌓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 하나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라이프 게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목장 모노가타리 사이카이 노 미네랄 타운 10월 17일 발매. 2017년 PS4로 먼저 발매되었던 디지몬 스토리가 오는 17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본 작품에서 전대 탐정이 되어 디지몬과 함께 전대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를 조사하는 사이버 슬루스와 직접 해커가 되어 디지몬을 사역하고 전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스 메모리까지 총 2개의 작품이 수록됩니다. 기본적으로 디지몬을 육성하고 모험하고 디지몬 배틀을 펼치는 육성 RPG이며 본 작품에서 총 330 이상의 디지몬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닌텐도 스위치는 물론 PC로도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작품을 구매하실 게이머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세요. 본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힘을 감지하는 링콘과 하반신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그 스트랩에 조이콘을 장착한 뒤 드래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모험을 펼치며 약 40종 이상의 피트니스 동작을 이용한 스킬로 싸우는 피트니스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패키지의 가격이 다소 비싼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패키지의 구성이 게임 본편과 두 개의 주변 기기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하니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네요. 모험을 즐기는 어드벤처 외에 확실한 트레이닝을 원하는 유저들을 위한 세트 메뉴를 제공한다고 하니 순수히 운동만을 위한 게임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만의 최대 번화가인 서문장을 배경으로 한 연격 액션 게임 더스크 다이버가 오는 24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본작에서 플레이어는 평범한 여고생 양유머가 되어 마무리 모이는 엘카게와 신이 모이는 곤륜계 그리고 그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차원 에너지의 마찰로 인해 생겨난 유샨딩을 탐험하게 되는데요. 주인공과 수호자에 따라 전투 방법이 계속 변화하는 전투 시스템 그리고 게임의 배경이 된 서문정은 실제 대만의 서문정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실제 대만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하네요. 닌텐도의 공식 호러게임이자 마리오가 아닌 루이지를 주역으로 하는 루이지 맨션 3입니다. 어느 날 초호화 호텔에 초대받은 마리오 일행은 호텔의 호화접대를 받으며 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것은 킹북구의 열혈팬인 호텔 오너의 함정이었답니다. 이들의 소행으로 마리아와 피치공주, 피노피오들은 그림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데요. 깜빡 잠에 들었다 깨어날 루이지는 호화 호텔은커녕 마리오 일행마저 없어진 상황 속에서 일행들을 찾기 위해 호텔 속을 탐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구작과는 확연히 다른 비주얼과 몇 가지 추가된 시스템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닌텐도 스위치 현대로 스토리 모드와 공포의 타워는 최대 2명까지 지원하고 플레이랜드는 최대 8명까지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후 공포의 타워 및 플레이랜드의 추가 요소가 추가 콘텐츠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06년 위로 발매되었던 슈퍼몬키볼 우키우키 파티의 대집합을 베이스로 하여 그래픽을 LCD 리마스터하고 10종의 파티 게임과 100개의 스테이지를 수록하여 퍼펙트 슈퍼몬키볼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매됩니다. 의외의 특징이라면 이번 리마스터 작품에선 전작과는 다르게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플레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슈퍼몬키볼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10월 발매될 한국어 타이틀 15종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15개의 타이틀 중 어떤 타이틀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종류가 워낙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게임을 골라야 잘 골랐다고 소문이 나려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우선 당연히 루이지 맨션 3는 기본으로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오버워치를 꼭 구매해볼 예정입니다. 사실 스위치에서 딱 이렇다 할 FPS 게임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다 개인적으로 오버워치를 좋아하기도 해서 휴대용으로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꼭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외라면 링퀴터 어드벤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플레이를 제공해줄 것 같아서 호기심에라도 구매를 해볼까 말까 생각 중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